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미래를 도약할 수 있는 힘. 세상에 없던 즐거운 변화의 시작. 한국에 열린 사이버대학교는 세상의 변화에 도전하며 한 발 앞서 나가겠습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의 스마트한 대학.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를 소개합니다. 네, 신짜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 밝은 한의원에서 도수치료 실장을 맡고 있는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새내기 윤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온 지는 1년 7개월이 되었고요. 작년 8월부터 한의원에서 도수치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서 8개월 정도는 베트남 문화에 적응하고 체험하면서 틈틈이 시장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과연 내가 베트남에서 돈을 벌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요. 결론은 가능성이 있고 시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베트남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있고 그에 따른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많은 교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남아보다는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류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고 반응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한국 연예인들에 따른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뷰티, 패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분들이 진출해 있는 업종들이 다양한데요. 요식업, 화장품, 헤어샵, 피부샵,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 한의원, 아주 다양한 업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패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베트남에 진출하시고자 하신 분들도 지금도 엄청 많으세요. 저한테 직접 상담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대신 시장조사도 진행해주고 이렇게 조언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두드림은 열릴 것입니다. 제가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제 직업에 연관성이 있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앞으로 베트남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상황이 많이 힘든데요. 우리 학우 여러분들, 교수님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열린 사이버대학교 화이팅!